티슈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코프홉 제공입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18년을 기다린 끝에 롱아일랜드 새 예배당 비전랜드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교협 신임 회장으로 이만호 목사와 부회장 정수덕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비영리기관 네이버플러스가 제1회 갈라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구성된 하늘노래 선교단이 뉴욕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운영비 장로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일몰 시간이 긴 가을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솜씨는 어떤 작품보다도 위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붉은 노을과 함께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18년을 기다린 끝에 새 예배당 비전랜드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새 예배당 자리로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 지역에 21에이커 부지를 구입했지만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4년 11월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지난 20일 롱아일랜드 올드 웨스트베리에 지은 새 예배당 비전랜드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9년 롱아일랜드 지역에 예배당 부지를 구입한 지 18년 만에 입당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교인들은 비전랜드 입당을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김재열 목사는 예배 첫날 비전랜드를 왜 주셨는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배당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주님께 비전랜드를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전랜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비전을 나누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축구장 12개 크기에 해당하는 21에이커 부지에 연면적 6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예배당은 최고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40여 개의 크고 작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350대의 주차 공간을 갖춘 비전랜드는 선교와 크리스천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뉴욕교협 신임 회장으로 뉴욕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정순원 목사는 김용환 목사와 2차까지 가는 투표를 벌인 끝에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뉴욕교협은 지난 23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이만호 목사와 부회장 정순원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교협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만호 목사는 회원들의 박수로 신임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이 목사는 뉴욕교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문 공과위원장인 걸 잘 선별해서 하여간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밝고 맑고 화는 교육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인데 빛과 소금교회 정순원 목사는 김용환 목사와 2차까지 가는 투표를 벌여 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정 목사는 1차 투표에서 172명 가운데 99대 70으로 앞섰지만 3분의 1을 넘지 못해 재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차 투표를 마친 후 김용환 목사가 자진 사퇴하면서 정 목사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정부 회장 과반수 득표, 동일교단 3년 이내 불출마 안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비영리 봉사기관 네이버플러스가 첫 번째 갈라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이버플러스는 타민족을 포함한 소외된 이웃에게 각종 소셜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는 지난 19일 팰리세디움 연회장에서 갈라 행사를 열고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재단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네이버플러스가 그동안 사랑으로 협력해온 사람들과 함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사장 양충길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함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 이번 갈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며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손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서 방송인 조혜련 씨는 열정적인 찬양과 간증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는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이버 플러스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99년 지역사회를 돌보는 필그림교회 선교센터로 시작된 네이버 플러스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다민족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종 소셜 서비스를 비롯해 노숙자 지원, 히스패닉 영어교실, 싱글맘 돌보기 등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네이버 플러스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몽골 선교사로 구성된 하늘노래 선교단이 뉴욕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은 남아불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후러싱제일교회 예배당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형색색의 몽골 전통 복장을 한 여성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주님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몽골 여성 선교사로 구성된 하늘노래 선교단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지역 찬양 선교에 나선 것입니다. 찬양 선교단은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찬양 무대를 선보이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는 몽골 찬양단의 찬양 사역에 감사하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노래 선교사들은 남아불교가 성행하는 몽골에서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창단된 선교단은 매년 정기음악회를 열고 몽골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문영기 장로를 만났습니다. 선의복지재단은 선한 마음을 나누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눔재단입니다. 뉴욕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문장로의 나누는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의복지재단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는 간절한 새 여인의 헌신과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선의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선교사의 집은 지난 15년 동안 뉴욕을 찾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웃음 가득한 세상을 소망하는 문장로의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 것이 기술이면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로 예술을 표현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이신 문영기 장로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크레베스의 대표님이시고 또 네. 선의복지재단의 이사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쁜 업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쩐 일로 뉴욕은 오게 되셨는지요? 뉴욕은 매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선의복지재단이 뉴욕에 15년 전에 뉴욕 선교사의 집을 세웠는데요. 네.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뉴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접 짧게 좀 인사나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문영기고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네. 특별히 선교사의 집과 연결이 돼서요. 한국에서 2001년도부터 게스트하우스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뉴욕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네. 그리고 뉴욕이 호텔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쵸.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걱정, 숙소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네.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선교사의 집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까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뉴욕까지 네. 와서 이렇게 선교사의 숙소를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 선이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또 그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 선이복지재단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네. 선의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선지재단의 목적입니다.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한 분을 돕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의 은행이라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은행이요? 네, 네. 은행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기부하는, 돈을 예탁하는 곳, 네. 그리고 돈을 찾는 곳인데 이곳은 선의를 예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를 예탁하고 선의를 찾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3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35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의재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선교와 또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떻게 그 마음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항상 계기가 있죠. 네. 네. 저희 어머님께서 이 선의재단을 먼저 설립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이제 부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때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때 저를 정말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의재단이 시작된 이유는 정말 세 분의 기도하는 분이 시작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선지재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재단까지 물려받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서원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집안까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재단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35년간 이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업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아주 특이한 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차렸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고 가치 있는 기업,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셨군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쉬운데 이 기업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커오기까지는요,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기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업이라는 것은 광야 학교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고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더라고요. 잡아주시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의복지재단의 이사장이시지만 네. 저는 그 기업인으로서의 우리 장로님에 대한 그 면모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직원분들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신앙의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네. 세상 속에서 어떤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선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 어떤 리더십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회사를 성장시키셨는지도 궁금하고 저희 회사가 어려움 속에서 커왔습니다. 네. 많은 고비고비를 넘겼는데 저와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20년씩, 10년씩 많은 오랜 세월 저를 보면서 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보면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가동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정말 직원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문영기 회장이 하는 것은 이겨나가는구나. 또 오늘도 풀어졌네. 또 오늘도 하나님 해결해 줬네. 그런 것을 보면서 신뢰가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신뢰가 쌓인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이것을 네. 해보자는 비전을 나눠도 될 수 있어 하는 긍정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회사에 직원들을 면접을 하고 네. 회사에 입사할 때 종교적인 편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뽑고 아니라 그래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누구나 다 환영을 하지만 제가 인터뷰할 때 묻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독교 회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석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100% 다 참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미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기도 같이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크레베스가요 네. 이런 선교를 하는 그리고 뭘 건축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교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직접 소개해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자는 것이 저희 기업의 슬로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저희들이 베트남에서부터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대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 회사가 안정되고 베트남에서 무슨 봉사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네. 심장병 아이가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심장병 아이를 수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수술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정말 성교의 큰 뿌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회복되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기도를 받고 돌아가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 자체가 선교의 씨앗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 또 신학을 공부하셨고 네. 한국에서는 또 노인병원을 차리셔서 또 직접 말씀도 선포하시면서 네.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흔에 이제 MDB를 시작했습니다. 왜 MDB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경영하는 게 이렇게 어렵군요. 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겠습니다 하고 네. 신학을 했습니다.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MDB를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병원 교회를 설립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의 기업으로 나아갔더니 우리나라 그리고 이런 뉴욕까지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 우호 훈장까지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큰 일을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그만 일, 우리 어려운 심장병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걸로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50명 정도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그 사실이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훈장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살이 되었지만 그래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정말 다양한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의 CEO로서 그리고 또 한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우리가 손길이 필요한 게 많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잡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만났습니다. 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저 스스로가 좌절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찬송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 부도 난다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희 아내만은 그걸 믿어주고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저희 아내가 하룻밤에는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 우리 부도 나는 거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 좀 평생 잊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정말 정금같이 연단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 자녀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나요? 저희 자녀, 저희 아들하고 딸 둘 다 결혼해서 손주도 있는데요. 네, 정말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가 있고요. 네. 손주로부터 많이 배우는데 저희 자녀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내가 남겨줄 거는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배울 것은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지 그걸 배우고 그걸 가져라, 욕심을 내라. 그러나 돈은 없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50%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나눠주면 세금 다 내야 되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유산만 받을 줄 생각해라. 그러면서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는 긍정의 힘을 실어주죠. 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아빠한테만 오면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말하지? 왜 이런 욕을 하지? 네. 쟤네들 왜 이러지? 할 때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봅니다. 아빠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아빠니까 해줘야지. 네. 마찬가지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이겨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딸이나 손주를 보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힘을 지금 인터뷰하면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정말 외유내강의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리더십 너무나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꿈을 찾아가는 젊은이들 요즘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네. 직접 그 많은 길들을 혼자 광야를 걸어보신 우리 선배로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기업인들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잘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이 기업을 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얻을 것인가. 왜냐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사람이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듯이, 네, 기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못 봤고요. 저 스스로도 항상 잘 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당연하다.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손붙잡고 이겨나가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이 열려지고 그 꿈을 또 키워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옵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크면 또 어려움이 와요. 커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기업이 커가니까 잘 되는구나 하지만 커가면서 성장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정말 커다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지만 커다란 목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비전 또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네,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를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비전이 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3년 전에 새로운 공장을 충북 진천에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돈을 만들기 어려웠는데 그 과정을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농사를 하는 그 비전을 주셔서 우크라이나의 레이프시드란 유채씨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정말 저는 유채 기름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 이 기름이 흘러나가듯이 성령의 바람이 흘러나가기를 꿈꾸고 있고, 정말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정말 나아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은 믿고요.
정말 저는 이 선의복지재단 또 이 기업 또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소용없는 짓 아니냐. 그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것이 너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네. 절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콩나물 위에 얹고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물이 빠져나가고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네. 그럼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은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구제와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뿌리를 내리시고 결실을 맺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공유해 주시면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제 스스로 항상 회개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스스로 저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고 뭐든지 욕심으로 하는 일 제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전은 있으면 되지만 어떨 때는 개인적인 탐심, 욕심이란 게 끼게 되더라고요. 네. 아, 이걸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해봐야지. 했던 것들이 저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그 좋지 않은 결과들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중에도 또 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들을 다독거리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정말 그런 CEO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아버지로서, 예, 좋은 할아버지로서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어려운 건 뭐냐면 네.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아빠 엄마가 없는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항상 그게 빚진 마음이에요. 네. 우리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의 마음, 정말 그 부모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아가서 정말 우리가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장로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아주 깊게 있는 것이 잘 느껴집니다. 근데 장로님 혹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다 가졌다. 너 다 있다. 하나님 없는데요. 지금 돈 없는데요. 지금 이거 어려운데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다. 네. 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가 제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정말 오늘 인터뷰를 듣고요. 많은 분들이 참 귀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일반인이 아닌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까지 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계사, 세무사 등 세금보고 대행자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이메일 피싱 사기까지 등장해 IRS가 관련 업계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IRS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는 감사나 장기연체 세금에 관련된 것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로 의심되는 IRS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전화를 끊고 IRS에 신고하거나 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의 위탁 수화물에 랩탑 컴퓨터 등 대형 전자기기를 싣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유엔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공기 내 과열된 랩톱의 이온 배터리가 스프레이 캔과 근접해 있을 경우
폭발로 인해 항공기의 화재 진압 시스템을 불능화시켜 항공기 기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탁 수화물에 전자기기를 싣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는 패널 미팅에 기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로 넘겨지거나 아예 입국을 못한 채 공항에서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부를 당하는 대부분은 전자여행 허가제 사이트에 무비자 입국을 신청할 때 과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했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과거 방문 시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 또한 미국 비자 신청이 거부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 여지없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 귀국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게 뉴욕 총영사관의 설명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인근 지역 한인들을 중심으로 개를 운영해오던 개주가 돌연 잠적하면서 한인사회 개파동 재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에 따르면 뉴저지 펠팍에서 모 업소 주인 케이모 씨가 주도해온 문제에게는 계좌당 매달 $3,000씩 부어 9만 달러를 수령하도록 돼 있으나 케이 씨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피해액 수는 적어도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는 좋게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이번 주 내로 케이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정식 고발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인이 소유한 뉴저지주 에머슨 골프클럽이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뀝니다. 지난 18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는 카운티 정부의 에머슨 골프클럽 매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골프장을 85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됩니다. 지난 1963년 오픈한 이 골프장은 135에이커 규모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대학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컬럼비아, 코넬, NIU, 프리스턴, 러커스 등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유명 대학에서 10건 이상의 강간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캠퍼스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며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캠퍼스 내부에서 강간 사건이 자주 발생했으며 전반적으로 폭력이나 스토킹 등 캠퍼스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도 실제 시장 가치에 비해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백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재산세 책정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테니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백인 및 부유층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은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SAT 한국어 과목 시험 응시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가 최근 발표한 응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SAT 한국어 응시자는 1,712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 감소한 것입니다. SAT 한국어 응시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로 떨어졌으며 올해 역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목 시험 점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이 급감하면서 응시자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계는 각종 행사와 세미나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